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대구 예수성심신여회 남대영 기념관 주최로 플립 김연희 마리아 수녀가 한여름밤에 콘서트를 엽니다. 날짜는 7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참가비는 2만원입니다. 수익금은 지역 청소년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신청은 010-5326-6775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미예수님, 오늘은 7월 17일 행복한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박사농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학문을 어디까지 배웠느냐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고위 간부들 중에 품이 있고 마음이 어진 사람들도 있지만 파렴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세 개 박사학위를 갖고 있지만 인격은 저질인 사람도 있습니다. 배운 것은 없지만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마음밭을 갈고 닦으며 자연을 통해 실제 체험이 인품이 되어 호독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박사는 아니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 박사가 많습니다. 저희 둘째 언니도 박사입니다. 시집 가서 농사 배우면서 한 해 두 해 살아온 세월이 40년이 되어 갑니다. 그 많은 세월 속에 농사의 달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걸음을 어떻게 줘야 하며 언제 모내기를 해야 하고 얼마간 기다림의 시간을 지낸 다음 잡초도 뽑아줘야 하는지 압니다. 글로 농사를 배우는 사람들이 귀농해서 살다 보면 하나둘 몸으로 체득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척, 좀 배운 척 하는 사람들의 코가 납작해집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농부들에게 많은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땅에 씨앗을 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부가 해야 할 몫이 있고 자연 바람이 불어야 하는 때와 비가 내려야 할 때, 그리고 태양이 비춰줘야 할 때 적절히 조화를 이뤄서 수확을 거두는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비가 한 이틀 내리고 햇빛이 내리쬐어야 하는데 일주일 비가 내리면 땅이 물러져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두 농사가 잘 안 되던 해에 자두 맛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 너무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서 자두가 익기도 전에 겉에만 빨개지고 속은 골았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낙담할 만도 한데 자연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순수함으로 다음을 위해서 걸음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는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박사는 그 분야에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기라 보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구분하며 수용하는 자세를 지닌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면 살수록 자연은 최고의 교과서, 인생 지침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순수하고 계획하지 않으며 순응합니다. 생활 속 실천 199일째 날, 밥 먹을 때 밥알 한 알까지 다 먹고 일용할 양식 주신 하느님과 농부들의 수고에 감사합시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